저거 신동원이에요. 예, 신동원 선수가 생각만큼 지금 잘해주고 있질 못합니다. 확실히 팀 내에서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김정은 선수와 투탑 체제를 이루면서 누가 더 에이스냐라고 막 그 팬들 입장에서는 저울질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동원 선수의 실력이 많이 올라와 있었던 이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결국 이제 시즌 1 성적도 그렇게 안 좋았고 시즌 2 시작하자마자도 지금 0승 2패입니다. 승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신동원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확실히 이제 승리에 대한 열망, 갈증 이런 것들이 심한 쪽이 신동원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럼요. 그리고 뭐 스타리그에서도 아주 아쉬운 성적이 나왔고 신동원 자 프로리그에 모든 걸 집중해서 CJ의 단독 선두까지 팀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자 신동원 선수 만나고 다음 이마스는 자 SX의 자 신인 새로운 병기가 되겠죠. 신형 엠젠 조성호예요. 네, 성적 참 좋죠. 2승 1패 1스타트에서 한 번 나와 3만 이겼었는데 이겨봐라 상대가 김민찬 선수였습니다. 서로 막 본질을 왔다 갔다 막 바꾸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무너지지 않고 예, 냉정함을 지키면서 김민찬 선수를 이겼었기 때문에 일단 저그전에서 그 당시 보여줬던 것들에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경우 오히려 신동원 선수보다도 연습량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좋은 면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조성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저그와 토스전이에요. 예, 저그와 프로토스, 프로토스가 단 한 경기 정도 앞서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구름왕국에서는 어쨌든 앞마당을 먹고 그 이후에 트리플까지 가져간 상태에서 양쪽으로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보스단 역장으로 수비를 해가면서 프로토스가 약간 자신의 멀티를 지키기 편해하는 이런 그 맵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스의 승률이 조금 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위쪽 자 붉은색 신동훈 선수의 시장입니다. 자, 스타리그 16강이 끝나서 16강 아쉽게 이제 8강 못 간 선수들은 프로리그에 집중합니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팀에게도 그렇고, 그 개인들에게도 그렇고요. 자, 조성호입니다. 네, 요즘 이제 저그들이 슬슬 프로토스의 여러 가지 초반 찌르기 혹은 후반에 그 강력한 그 유닛 조합, 스플래시 조합에 대항하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역시나 외국 팬분들이 네. 공격적인 티셔츠를 입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CJ1 그 마스코트가 카메라 앞을 가로막았어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코트가 가로막았어요. 예, 그래, 너. 네, 뭐 최근에 또 김민철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빠른 감염충 뭐 이런 것들 선보이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상대방 종족을 앞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보다 이제 저그들이 프로토스라든가 다른 종족들에 좀 많이 그 적응된 듯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CJ도 경기장 그 경기하는 날 오시면 저렇게 즐길 거리, 마실 거리, 간식 거리 많이 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팀의 마스코트가 딱 와서 예, 많은 선물들도 뭐 드리고 뭐 마실 것을 드리니까 현장에 오시면 또 시원한 이제 중계를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진 보장 바로 옆에 살 한번 짓고요. 네, 요즘에는 이 정면 프로토스가 한 170, 180 모여 있는데 예, 이것을 정면 화력으로 저그가 200 차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거의 못 이깁니다. 파수기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공격 방법이 다양해졌죠. 200은 당연히 저그가 훨씬 빨리 찹니다. 그래서 예, 번식지 레어 단계에서 드랍을 통해서 흔들고 동시 3방향을 흔든다던가 혹은 애초에 감염충을 빨리 간다던가 상대방이 또 두 개의 멀티를 빨리 가져가면서 운영을 하는 프로토스라면 온리 뮤탈 체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막판까지 뭐 김명훈 선수가 보여줬듯이 저 여차하면 막 가지 촉수가 막 상대편까지 막 걸어가요. 예, 별명품 다 나와야 됩니다 저거. 예, 장기전을 갔을 때 이제 가시 촉수를 그 점막 중앙과 더불어서 이제 그 가시 촉수를 센터 쪽으로 이동시키고 거기를 이제 무리군주와 감염충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강력한 조합으로 프로토스의 거신까지 나와 있는 대다수의 물량을 잡아내는 이런 식의 플레이도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태클을 타서 상대방을 그 제압하는 감염충으로 제압하는 이런 경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이재동 선수가 보여줬다시피 저글링과 바퀴를 통해서 역장을 효율적으로 빼먹고 프로토스가 두 번째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두 번째 연결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일보 직전에 무너뜨리는 이런 방법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저그의 패턴들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자, 지금 뭐 거듭 말씀드리고 8개 게임단의 뭐 대표 선수들이 대표급 선수들이 이제 미국 MLG 행사 참석해서 곧 나올 이제 군단의 심장 그 참관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벤트도 하고 그러는데 네.
또 엄청나게 바뀌거든요. 토스에서도 네. 그런 면도 하나하나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테란에게 드디어 마인이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네. 네, 마인이 다시 한번 재차 이제 군단의 심장에서 생겼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동영상 잠깐 봐서 확실한 점을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예, 지금 이번 경기 조성호 선수는 태크트리를 좀 빨리 탄 편이에요. 이게 약간의 작은 차이긴 한데 입구 지역의 그 수정탑을 예, 한번 좀 인구수가 막히면서 게이트웨이 이렇게 이제 관문을 빠르게 지었었거든요. 그만큼 약간 좀 테크트리를 좀 빠르게 타지만 그렇게 부유하진 않은 그런 형태의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청우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죠. 앞마당 쪽에 이제 부화장 건설하고 두 번째 멀티 지역에도 부화장 건설하고 가스를 좀 빨리 이제 지어서 뭔가 바롯된 저글링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압박을 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해처리 이제 부화장을 세 개까지 늘려놓은 이후에 이제 일벌레 찍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체제에 따라서 맞춰가겠다라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원한 체제로 갔어요. 네. 저 역시도 지금 이 조성호 선수가 하는 플레이를 평소에 레더를 할 때 가장 좋아했었거든요. 이러면서 계속 꾸준히 압박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네 이제 공허포격기 있죠. 공허포격기와 불사조를 찍어서 계속 저그가 그 일꾼을 찍는 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려워졌냐, 여왕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늘어난 것이 해병만 잘 막는 게 아니라 예, 상대방의 추적자와도 이제 흔들릴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패치를 통해서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러한 찌르기는 저그가 우선넘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요. 전반적인 저그의 승률이 상향되고 있고요. 네. 자, 조금씩 쳐줍니다. 오, 광전사 가두는 거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살아서 돌아와야죠. 자, 네. 그러면서 이제 스타게이트에 대한 병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곧. 네, 우주관문이 올라간 이후에 이제 공허를 먼저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불사조를 따라 찍는 경우가 있고 또 최근에는 불사조만 찍어서 일단은 불사조 6기, 뭐 7기 이런 걸로 그 들고 때리기 네, 대군주나 이제 퀸을 잡아먹는 이런 식의 운영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주관문에서 먼저 공허를 찍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불사조가 2기 정도 따라다니면서 상대방의 대군주라든가 뭐 할 수 있다면 일꾼까지 잡아내는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죠. 네. 자, 그래서 파수기도 하나 찍어줍니다. 네. 기본적으로 나오죠. 자, 프로브선은 현재까지 44. 네. 네, 상대방이 3가스 타이밍을 보면 예, 보통 3가스만 봤을 때는 딱 두 가지 유추할 수가 있죠. 우주관문 혹은 그 추적자. 예, 지금 이제 뭐 블링크 갑자기 전멸. 네. 영어 이름이 기억이 나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Are you sure? 죄송합니다. 영어 아예 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헷갈렸어요. 네, 보통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서 대군주를 주더라도 확실하게 보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지금 한 길을 좀 밀어 넣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죄송할 것까지 없죠. 네. 공포격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만나는 대군주라든가 이런 그 병력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불사조가 따라 들어왔죠. 그러니까 네. 또 그리고 그 지금 신동원 선수가 대군주가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든가 방법들이 너무 늦고 안 좋았습니다. 네. 대군주는 무엇보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적의 문제는 두 번째 멀티와 예, 앞마당과 이 두 번째 멀티 지역에 점막이 지금 펼쳐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도 일찌감치 미리 오고 있던 건 정말 좋은 판단이에요. 네. 여기 점막 늘려야 돼요, 빨리. 네. 특히 여왕이 저기서 슬로우 미디어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네. 여왕이 이제 상향되면서 이렇게 한 세 개 정도 모여 있고 이러면은 사실 이렇게 원관문에서 모인 지금 이 타이밍의 병력이 상대하기 약간 좀 까다로워지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우주관문에서 원관문에서 모인 병력이 워낙 이제 활용도가 높고 이 들고 네 뭐 들고 네. 때릴 수 있는 데다가 대군주가 막히기 시작하면 지상 병력이 또 안 나오거든요. 네, 또 그리고 수혈 한 번만 쓸 수 있는 만화가 있으면 예. 아주 수월하게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부사가 좋아요 지금. 자, 부사도 너무 죽으면 안 돼요. 부사도 너무 죽으면 안 돼요. 네, 그래도 부사도 살려가는 판단도 네. 좋습니다. 네, 퀸은 아주 Z벨트 잘 눌렀습니다. 그래서 퀸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막는 편이고요. 네, 이렇게 수비하면 이제 바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도 수비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바퀴 스피드업하면서 공업해주고 네 그러면서 육가스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물량제 형태로 그림을 그리다가 네 바로 이제 동치탑까지 올려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자, 여왕을 이렇게 요즘 그냥 왕창 찍기 때문에 예. 지대궁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사거리도 긴데요. 그렇죠. 여왕 때문에라도 이제 대군주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불사조가 잘 해준 것은 정찰이 잘 됐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바퀴가 걸어 나온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불멸자 매치시키면서 관문까지 늘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로봇공학 지원서 올리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조성호. 네, 일단은 조성호 선수 역시 깔끔하게 공격하면서 거친 테크까지 타는 이런 그림들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또 불사조를 살려놓은 상황에서 광자포까지 지어주는 것도 좋고요. 과연 이제 선택을 저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멀티하면서
하락기를 찍고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가스를 모아서 불탄을 찍을 것이냐. 양수 3번전 한번 하는데요. 길 막아야죠. 추락자 못 도망가고. 반뜩이.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저렇게 구조물로 막혀 있는 이 좁은 지역에 역장을 치기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그렇고 공업폭기를 살려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효율적인 수비 수단이 되네요. 여기까지 옵니까? 바퀴를 던진다는 건가요? 바퀴가 이 한쪽 방향으로 오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방송사의 리그를 봐도 양쪽으로 흔들거든요. 네. 양쪽으로. 일단 지금은 뭐 수가 머릿수로? 거의 없었죠. 네. 그냥 이거는 예 상대방을 압박하는 정도의 용도지 뚫을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계속 톡톡 건들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빈틈이 생겼을 때 그걸 한 점 돌파해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양방측입니다. 다수는 중앙 쪽에 있어요. 여기는 소수예요. 네. 이게 지금 공포폭격기 하나가 살아있으면서 한쪽 자체를 완벽하게 이 공포폭격기에게 어느 정도 맡겨놓고 다른 방향으로 들어와서 뭐 역장을 좀 소비시킨다거나 혹은 지어지고 있는 광자포를 깬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적의 유동적인 양방향 플레이를 공포폭격기 한쪽이 너무나도 잘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까지 벌써 찍혔거든요. 단전은 밖에 조용한 갈수록 떨어집니다. 네, 프로토스가 한 이제 한 4-5분 지나면 뭐 거신 2기 불멸자의 뭐 거신의 병력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이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이게 한방전투는 일단 답이 없어서 뭐든지 지금 저그가 늦어요. 어떤 테크트리거 지금 선택이 지금도 늦습니다. 네. 진균이 나오더라도 이 진균도 늦고 그 허리 중간에 시간을 끌을 수 있는 유닛이 현재로서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테크트리거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들고 때리기에 계속 노출됩니다. 예, 계속해서 저렇게 이제 대군조를 잡아주면서 또 그리고 이제 저 공업폭격기가 중간중간에 점막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점막 조경을 제거를 해주는 가운데 여기를 뚫고 올라오려고 하더라도 불멸자 둘에 이제 거신이 둘 되고 게다가 역장까지 그대로 있는 상황이면은 이 올라오면 완전 뺏기 전에 도망도 못 가고 죽어요. 네. 만약에 올라오면 죽어요. 길잘라 잘라 끌어넣기 이거. 네. 그나마 네. 옆에 길 뚫렸으니까 살아갔습니다. 많이 예, 프로토스가 덜 부유해지라고 그냥 병력만 보여주는 거죠. 어차피 시간을 벌고 이러면서 군락 태클을 타고 그 감염층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어떻게서든 벌겠다는 겁니다. 네. 자, 포탈 촉수가 있으니까 잠깐 자리 빼고요. 예, 지금 시간 벌 수 있는 것은 가시 촉수를 아낌없이 일자로 쫙 건설을 해주면서 바퀴와 저글링으로 한 타이밍 수비를 하는 이런 방법이 좀 있겠네요. 그 방법밖에는 지금은 딱히 이렇게 수단 자체가 없습니다. 프로토스의 병력 자체가 워낙 또 잘 네. 보여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지금 저그 체제가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여러가지 조합들은 갖추고 있는데 진균번식이 있되 진균번식을 쓸만한 감염축소가 적습니다. 감염증이 적게는 한 줄이라고 하죠. 8개 이상은 있어야 되고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스타2는 스타1과 가장 다른게 가시축소가 있는 상태에서 바퀴 200과 프로토스 병력이 싸워봤자 저그 병력 아무것도 못해요. 미리 프로토스가 오기 전에 가시축소와 싸우기 전에 미리 진균을 뿌려놓고 체력을 깎아놓은 상태에서 싸워야지 그냥 정면교전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타락기가 뭐 거신을 맞고 나름대로 밸런스는 맞춰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통할지가 의문입니다. 예, 전멸까지 개발 완료되고 지금 짓고 있는 네. 차원관문 다 열리면은 저 센터 쪽에다가 수정탑 하나 딱 박아놓고 바로 공격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지금은 화력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추적자 전멸업 소위 마사지가 블랭크 완성이 됐습니다. 네. 22개예요. 앞전멸로 그냥 다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네, 또 프로토스가 200이 찼습니다. 전진 수정탑 이 언덕 저 거신 있는 지역에 이제 수정탑 하나만 딱 건설해주면 되고 네 이러면서 군락이 가서 지금쯤 거대 동지탑이 눌러져 있어야 희망이 네. 있는 건데 아 이거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자, 이 안타를 모르막죠. 자 사람끼리 쉽지 않습니다. 자 거실을 던져주면서 싸우네요. 네. 킬 제대로 뚫었죠. 야 이거 잡아요. 네. 예 역장의 반을 그러니까 방패 반을 완전히 확 갈라놓고 거실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바퀴가 다 죽어버리면 결국 타락기는 군대 지가 안 되기 때문에 땅을 못 쏘기 때문에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저 타락기가 쓸모 있어지려면 바로 말씀해 주신 대로 거대 둥지탑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일단은 테크트리가 굉장히 애매모호했던 그런 신동원 선수에 비해서 컨셉이 확실한 저 타락 끌어주는 건 좋아요. 네, 치고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앞뒤로. 네. 하수기가 적으면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치고 전쟁이 소화하지 없죠? 치고 전쟁이 왜 소화하지 없습니까? 네, 뒤쪽에 지금은 수정탑 꽂혀있는 이런 상황이고 타락 걸어주면서 앞뒤에서 바퀴가 덮쳐서 추적자 머리 숫자만 조금이라도 줄여주면은 이후에 생산되는 물량 자체는 적어도 만만치 않은 이런 그 상황이었을 텐데 자 네. 여기서 전멸수만도 싸우는 효과적으로 네. 한 번씩 대민들 피해줘야죠. 일단 네. 200을 채웠던 자원 축적된 자원이 네. 다섰기 때문에 유닛 서로 소환되는 속도가 프로토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가 안 돼요. 바로 전장 뒤방이에요. 예, 그럼 전장이 바로 기집니다. 딱 뒤에서는 도스. 다시 촉수의 상황과 닿지 않는 위치에서 지금 바퀴를 옮겼고 게다가 이제 전멸이 되면은 다시 촉수에 맞는 이런 병력은 뒤로 빠지면서 네. 싸울 수 있거든요. 다시 네. 촉수가 있는데도 비슷하게 싸우고 있는데 타락기는 있으라 말해야 지금 때릴 것도 없어요. 네, 타락
걸어봤자 공격력 네. 20% 추가? 그런 거 무시할 정도로 병력 조합이 완벽해졌습니다. 지금 옴니척자로 무엇이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 장난을 치면 데미지가 또 헝덕 나오고요. 유닛 가운데 30, 40, 50 차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아, 이제 진력까지 나오네요. 광전사. 네, 이러면서 전과 테크트리가 좀 다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 지금은 광물이 없습니다. 네. 더 그냥? 그냥 바퀴죠, 온리 바퀴! 네, 온리 바퀴면은 지금 추적자 머리뒤에서 지금은, 추적자가 머리뒤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온리 바퀴면은 답이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감염충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진균번식을 쓰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붙잡아놓고, 뭐 정은이가 바퀴가 가서 때려서 죽여줘야 되는데, GG! GG! 그냥 밀어버리네요. 한 방에 그냥 밀어버려서 사실상. 네, 조합이, 어떤 거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신동원 선수는 망설임의 경기에 있었고, 공업포격기와 불사조에 의해서 약간 좀 꼬였습니다. 반면에 조성원 선수는 타이밍을 잘 잡고 나가면서 한 발 끝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과 그림을 상대적으로 확실히 잘 짰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동원 선수가 나름 뭐 좋게 말해 맞춘 건데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려다가 그냥 뭐, 헐떡헐떡해서 그냥 지진 겁니다. 예. 따라가기 뭘 따라갑니까? 우주관문 유닛에게 말렸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공업포격기 하나 때문에 말렸습니다. 바퀴가 왔다 갔다 양방향으로 흔들어야 될 타이밍에 흔들지도 못하고 센터 쪽에다가 펼쳐지고 있었던 이 점막 중앙까지도